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세상의 모든 발효, 유인균 발효 전시에 왔습니다. 자, 이제 저쪽,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저쪽 건너편에 있는 발효 된장, 간장, 고추장,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발효 음식들, 싹다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요쪽 편에 있는 식초들하고 또 요쪽에 있는 발효 식초들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해피드림에서 제품을 출시를 해 줬습니다. 병이 되게 안정 맞습니다. 아, 이게 무지 이쁘죠. 일단 이 뭐니 해도 포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포장이 이쁘니까 다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디자인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식초입니다. 요거는 아카시아 꽃 식초죠. 벌써 보기에도 맛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 입자서 이제 출품한 거는 뭐 좁쌀 식초도 출품했고 비트 식초, 그다음에 구찌뽕 식초도 지금 출품을 했습니다. 꾸지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좁쌀 발효 식초죠. 그리고 꾸지뽕 개똥쑥, 요거 개똥쑥 발효 식초도 출품을 하셨습니다. 오미자, 오미자는 딱 오미자 같네요. 오미자 발효 식초도 출품을 하셨고, 포도 식초도 출품을 하셨습니다. 요거는, 요게 꾸지뽕입니다. 꾸지뽕은 이렇게 색깔이 되게 이쁩니다. 뭐 아주 오렌지 색으로 되게 이쁘게 이제 출품을 이렇게 하셨네요. 요거는 이제 생강식초. 생강식초는 아주 좋아요. 일단은 색이 굉장히 상당히 좋습니다. 아카시아 꽃 식초도 출품을 하셨습니다. 요거는 벌써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이나 그다음에는 포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된 그런 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뻐야지 잘 팔립니다. 일단 이뻐야 돼요. 그래서 자, 요 박정미 쌤하고 이순년 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출품. 토마토 발효 식초입니다. 복분자, 아로니아, 장생초 이제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 발효 식초 뭐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출시를 하셨습니다. 자, 제가 좀 뭐니까 카메라를 당겨서 이쪽에서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